네, 자이언트 스텝을 올려주셨습니다.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주의 흐름을 보자고 하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,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오고 지금 뭐 어제장도 그렇고요.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그래도 또 한 번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나타내긴 했는데 네. 성장주 어떻게 봐야 돼요, 이제? 네. 예. 좀 나스닥 시장이 성장주의 대표격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가 있었고요. 예. 그리고 메타, 구 페이스북이죠. 네, 메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로블록스라는 종목도 있고요. 예.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선방을 해주면서 바닥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메타라는 종목 역시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낙폭과대 성장주 섹터들이 정말 바닥을 잡고 올라오려는 시도를 예.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다수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많이들 물려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우리가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여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자이언트 스텝,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대장주였죠. 게임의 대장주가 위메이드였다면은 메타버스의 대장주는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장 자이언트 스텝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11%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심했죠. 왜냐하면은 예. 거의 고점이 8만 원대인데 거의 2만 원대 깨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오늘장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바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시점이다.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윗골이 그래도 조금 달고는 있습니다만 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좀 오늘 매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자이언트 스텝만 그럼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럼 봐도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? 일단은 뭐 이게 바로 V자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신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자리를 바닥을 잡았다라는 어떤 시그널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예. 어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한시름을 놓을 수 있을 것이고요.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지금 들어가서 크게 물리지는 않겠다라는 예. 어떤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본다라면은 생각보다 시세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형주를 강하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. 환율 때문에 그렇죠.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이제 실적 발표하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3조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으면은 현대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주가가 거의 7% 8% 이상 네.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오늘 지금 약보합권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이게 실적 가지고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. 이게 결국은 그렇다면은 대형주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끌어올릴 수 없는 수급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형주 단을 놓게 보긴다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많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? 수익률 게임은 낙폭이 심한 이런 게임, 엔터, 코인, 메타버스 섹터 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섹터에 대한 어떤 뭐 소위 무시를 하거나 예. 아니면은 야 그걸 뭐하러 봐 성장 섹터잖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터진 대량 거래량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